혹시 비계 좋아하세요? 비계 좋아하죠. 비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기에 있어서 약간 행복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비계가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비계가 사실 알고 보면은요 건강에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요? 네. 진짜? 우린 다 잘라내고. 희소식이다, 희소식. 완전 희소식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잘하고 있었구나 내가. 표정이 바뀌었어 우리 모두. 네. 과학자가 뽑은 세계 100대 슈퍼푸드에서 무려 8위를 했습니다. 비계가. 이야. 우와. 야. 아니 선생님 비계가 이게 기름 덩어리 아닌가요? 이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비계만 많이 드시지는 않잖아요. 고기에 비계가 붙어 있는 정도 그쵸. 드실 텐데 네. 이제 돼지 비계에는요 올레산 그리고 비타민 B군 또 오메가 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복부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53g 정도 들어 있고요 또 포화지방산은 39g. 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또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콜레스테롤 막아줘. 오메가 3가 풍부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그 피 안에 이게 기름이 쌓이지 않아요? 기름도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네.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네. 근데 오리고기랑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이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몸속의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반대구나. 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소 같은 경우에는 네.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지금 선생님께 또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요리가 또 없을까요? 오스트리아의 돼지 비계 튀김입니다. 돼지 비계 튀김? 돼지 비계를 그것만 이용해서 튀겨주는 건데요. 이름이 그란멜이라는 요리인데요. 정말 팝콘처럼 바삭바삭하게 튀길 수 있는 네, 그런 요리입니다. 이거 또 기대된다. 네, 먼저 돼지 비계를 그 고기 파는 코너에 가셔가지고 비계 좀 달라 그러면은요 그냥 주시거든요. 돈도 지불 안 해도 되죠? 네네. 아 진짜요? 네, 공짜 그냥 주세요. 어차피 파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 안에 이제 물을 어느 정도까지 넣냐 하면은 좀 자작할 정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이제 끓어서 수분을 날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자작하게 굽고. 와. 수분이 다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기름을 추가로 넣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네, 비계 안에서 기름만 나왔고. 많이 나왔어, 어마어마 나왔어. 뭐, 특별히 뭐, 거르지 않아도 저렇게 투명하고 맑게 나옵니다. 네, 깨끗하네요, 되게. 네, 냄새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돼지 비계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한데요. 돼지 기름으로 만든 그 라드라는 그 기름의 100g에서 하루 권장량의 4배 정도 이상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돼지 기름이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다공증? 그러시구나. 몰랐네. 소금을, 후추를 뿌려가지고 바삭하게. 저거 안주네요, 완전 안주. 완전히 맥주네요, 저거. 완전 맥주. 완전. 아, 저게 끝이야? 맛있겠다. 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근데 그 남은 기름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제가 남은 기름을 따로 받아놨잖아요. 네. 이 기름을 조금 선선한 날씨에는요, 실온에서도 그대로 하얗게 버터처럼 맞아요. 굳어요. 굳어요, 굳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이제 하나씩 좀 보관을 오래 하려면은, 우리 다진 마늘 보관하거나 얼음 굳히는 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부으셔가지고 냉동고에 넣으셔도 되고 냉장고에만 넣으셔도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알이 떼어가지고 요리에 사용을 하시면 그때그때. 큐브 하나씩 이렇게 요리에 쓰면 다른 거 요리.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거기에서 양념을 해요. 그렇구나. 양념 좀 하시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고기를 볶을 때나 뭔가 요리할 때 쓰시면 야채 볶을 때도 맛있죠. 완벽해. 당장 집에서 그냥 뭐 볶음밥 같은 거 간단하게 할 때 뭐 저거 하나 둘러가지고 그냥 같이 하면은 고소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또 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법 있을까요? 혹시 콩피라는 조리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에서 정말 잘 해먹는 요리 기법이죠. 콩피가 처음 들어보는 콩피. 콩껍데기.
5000년 전에 원래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유명해진 음식인데요. 겨울에는 음식을 좀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이 고기를 익혀놨다가 냄비에 담아서 이 고기 자체 내에서 나오는 기름에 담가뒀는데 이게 바로 콩피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걸 콩피라 그런 거예요? 아, 근데 튀기지 않고 되게 저온으로 오랫동안 요리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프라이가 아니에요. 튀기지 않아요. 튀기지 않고? 네, 튀기지 않아요.